구독, 좋아요, 콕! . 그다음에 원숭이 띠, 쥐띠 탐재이기도 하고 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금전운으로 문이 열리는 띠는 소띠. 용띠가 쥐띠의 해년에 제일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해운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전운으로는 거든 대박 난다고 보시면 돼요. 난 늘 얘기하지만 개개인의 사주 그리고 운이 막혀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난 일러줘. 아닌 땐 건 풀어서라도 그 운때를 바꿔가라고 일러드리고 싶거든. 하지만 대박의 띠는 용띠라고 보시면 돼. 원숭이띠가 올해는 오히려 기해년에는 원숭이띠들이 대인관계나 참 연줄이 좋았거든. 근데 금전으로도 손해를 보는 운이 좀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히려 올해는 그렇게 힘든 고비를 잘 넘어간다 하면 정월달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뭔가가 금전의 빛을 볼 수 있는 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정말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니어서 주저앉은 사람, 금전의 운보다는 연인 간의 운이 좋은 해운년이었지. 내년에 이제 경자년에는 쥐띠들이 오히려 좋은 연인 간의 인연보다는 금전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문이 열리는 해운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띠가 올해에는 삼재였어요. 삼재라고 무조건 3년 동안 안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삼재일 때 들어오는 복삼재 때 문서를 잡는다는 거는 뭐 금전이 뚝딱뚝딱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문서를 잡고 가고 집이 좀 소소해서 좀 넓혀간다 하면 그게 앉은 자리에서 금전이 좀 불어나는 운이고, 집을 만약에 분양이나 이렇게 매매적으로 하셨다 하면 그 자리에서 피가 붙든 이렇게 해서 앉은 자리에서 금불 려라 음불려라 하고 돈방석에 좀 앉는 그런 운이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소띠들 힘내세요. 삼재라고 무조건 나쁘고 안 좋은 판란을 자꾸 겪는다고 해서 내년까지 힘든 건 아니야. 근데 다만 인연간에는 좋은 인연, 남녀간의 인연은 좀 미비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매매적으로는 문이 열릴 수 있으니 매매 욕심은 좀 내셔도 될 것 같아요.